자, 문제 1 DB구축.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 학생 테이블부터 완성해 보도록 하죠. 자, 우선 학생 테이블입니다. 학번 필드를 기본 키로, 그 다음에 성명 필드에는 반드시, 필드에는 값이 반드시 입력되도록 설정을 하고, 필드 크기도 10으로 해야 되죠. 값이 반드시 필수죠. 필수. 항상 데이터를 입력해야 되느냐? 필수. 그 다음에 필드 크기는 10으로 라고 했기 때문에 자, 기본적으로 10으로 지금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성별 필드에는 M하고 F만 입력이 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 포함해라. in 이렇게 하죠. M, 그 다음에 F 이렇게 처리를 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 필드, 전화번호 필드에는 입력 시 이런 형태로 입력이 되도록 입력 마스크 설정한다. 기호는 저장되지 않도록 해라. 입력 마스크는 세 개의 구역이 있다고 했죠. 처음에 표시되는 그대로 일단 입력을 해주도록 하고요. 대시, 샵샵샵, 대시, 샵샵샵샵. 되었죠? 그 다음에 첫 번째 구역은 끝이 났고, 두 번째 구역, 여기 보면, 기호는 저장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입력 마스크 정의 문자 중 샵을 사용하도록 할 것. 이런 형태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네요. 되었죠. 그럼 얘는 이제 닫고 얘를 눌러서 저장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과목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를 열어서 입력일 필드에 새 레코드가 추가가 되면 기본적으로 현재의 날짜와 시간, 날짜와 시간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기본값 속성에다가 표시되도록 레코드가 추가되면 기본적으로 표시가 되도록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now 함수를 사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 열어서 대충 보이게 이렇게 해놓고요. 성적 테이블의 학번 필드는 학생 테이블의 학번 필드를 자, 우선 여기부터 하면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한다라고 했고요. 학생 테이블의 학번 필드가 학생 테이블의 학번이 변경이 됨, 이를 참조하고 있는 성적 테이블의 학번이 따라서 변경이 되도록 학생 테이블에서 참조하고 있는 성적 테이블 레코드를 삭제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기 하면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학생 테이블과 학생 테이블의 학과 코드 필드는 학과 테이블의 학과 코드 필드를 참조하며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학생 테이블과 학과 테이블 사이에 대한 설명은 없네요. 그냥 이대로 만들게 하고 얘를 눌러서 저장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적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로 열고요. 과목 코드 필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조회 속성, 콤보 상자 형태. 자, 행원본부터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과목 테이블에 과목 코드와 과목명을 개수는 2로 해야 되겠죠. 필드에는 과목 코드가 저장이 되도록 했고요. 열 너비는 각각 1.5. 이렇게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뭐 특별히 다른 또 지시사항은 없기 때문에 닫고 얘를 눌러서 저장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 2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성적 정보 입력 폼을, 완성하시오. 폼 머리글에 이 picture 컨트롤에 아래 지시사항대로 그림을 삽입해라. 불러올 이미지의 이름. 자, 지금 작업점 GIF 선택해서 넣어주면 되겠고요.
크기 조절 모드를 전체 확대 축소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고요. 폼 머리끌의 라벨 제모. 네, 컨트롤의 아래 지시대로 서식을 설정해라. 글꼴은 궁서. 크기는 20. 글꼴 스타일은 굵게 되어 있고요. 글꼴 두께죠? 그다음에 텍스트 맞춤을 가운데 이렇게 정렬되도록 해라.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본문의 TXT 학번, 그다음에 TXT 성적 되죠? 아니네. 자, 다시. 자, TXT 학번은 학번. 그 다음에 TXT 성적은 성적. 필드에 바운드 시키고, 보면 TXT 성적 컨트롤의 값이 가운데 맞춤이 되도록. 이렇게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없고요. 그 다음에 미리 보기 그림의 형태로 폼의 기본 보기 속성, 폼 자체에 대해서 기본 보기 속성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폼 자체에 대해서 폼을 팝업 창으로 열리도록 설정을 하고, 팝업을 그 다음에 닫힐 때까지 포커스 유지한다. 모달을 얘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해주도록 하고요. 자, 다시 또 성적 정보 입력 폼을 열고, 폼 바닥글에 있는 TXT 응시 횟수 컨트롤에 총 응시 횟수를 표시를 해라. 포맷과 카운트 함수. 자, 미리 보기 그림에 있는 것과 같이 적절하게 텍스트와 그 다음에 카운트 함수를 사용해서 포맷 함수와 섞어주면 되겠죠? 는 포맷. 포맷 함수는 인수를 두 개를 가지죠. 계산을 우선하고요. 레코드의 개수를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형식을 큰 따옴표 속에 적어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응시 횟수는 그냥 몇 번인지 받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자 정의 형식을 사용해주면 되겠네요. 됐고요. 그 다음에 3번 학생 얘는 닫고요. 학생 정보 폼을 디자인 보기를 열어서 학생 정보 폼을 열면 다음과 같이 되도록 기능을 구현해라. 새로운 레코드를 입력할 수 있도록 화면을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매크로로 구현하고 뉴 정보 입력이라는 이름을 지정해라. 자, 그럼 우선 매크로부터 만들고요. 폼을 열면 다음과 같이 되도록 기능을 구현. 자, 새로운 레코드를 입력할 수 있도록 화면을 표시할 것이라는 이 적절한 매크로는요. goToRecord라는 매크로 함수를 선택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하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레코드를 입력할 수 있도록 화면을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코드를 여기서 바로 새 레코드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다른 것은 지정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이 매크로의 이름은 New 정보 입력 매크로로 하도록 하고요. 이폼 자체에 대해서 이벤트를 on, open 할때이 매크로를 지정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저장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 3,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앞에 문제가 다 끝이 났죠? 네. 일자별 시험 성적 보고서를 열도록 하고요. 자, 시험 날짜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시험 날짜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고 같을 경우 과목명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여 표시하되 과목명 필드에 대해서는 그룹 바닥을 영역을 표시를 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됐고요. 보고서 바닥글에 자 여기 보고서 바닥글에 있는 전체 컨트롤을 이렇게 선택하면 되죠. 컨트롤을 과목명 그룹 바닥글로 이렇게 옮겨주도록 합니다. 아, 그 다음에 과목명 바닥글에 TXT 영시 인원 이것이죠. 이것은 해당 그룹에서 시험에 응시한 인원수를 표시를 해라. 자, 인원수는 개수니까 그냥 항상 count 이렇게 그냥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 날짜와 과목명 필드의 값이 이전 레코드와 동일한 경우에는 표시가 되지 않도록 처리를 해라. 시험 날짜와 여기죠. 이 부분은 이렇게 쭉 내리다 보면 중복 내용 숨기기라는 부분 있죠. 이것을 중복 내용 숨기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과목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 TX 기준 날짜 컨트롤에는 뭔가요? 아닌데. 자, 얘네요. 자, TX 기준 날짜 컨트롤에는 과목명과 날짜를 표시의 일과 같이 설정을 하고 페이지 바닥글에 표시의 일과 같이 표시의 일을 보면 과목명의 첫두 글자가 나오고요. 대학 이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시험 날짜의 1을 이용해서 9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그 과목명의 첫두 글자, 왼쪽 두 글자니까 left 함수와 그 다음에 시험 날짜라는 연도 데이터에서 1을 day 함수로 뽑아내어서 나머지 부분은 텍스트로 잘 조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컨트롤 원본을 지정해 줍니다. 우선 left 함수를 통해서 과목명 필드의 왼쪽 두 글자를 뽑아내고 그렇게 하면 앞에 표시해서 대학 이 부분이 나오는 것이죠. 자, and 텍스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괄호 and 그 다음에 9라는 시험 날짜 1 부분을 뽑아내기 위해서 day 함수를 사용해 주면 되겠네요. 시험 날짜에서 1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을 것이고 and 1날 나머지 텍스트 1날 기준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X 날짜에는 표시에, 현재 날짜와 시간, 표시에를 보면 요일과, 시간까지 다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컨트롤 원본에 now 함수를 이용해야 되죠. 데이터 함수가 아니라. 그 다음에 형식 부분을 사용자 정의 형식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네 자리의 연도. 월, 일, 그 다음에 요일 괄호 안에 시간 분 초. 자,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 저장을 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과목별 성적 조회, 과목별 성적 조회 폼을 디자인 보기로 열고 여기서 인쇄하기, CMD 인쇄. 자, 이거 버튼을 클릭할 때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특별한 뭐
조건은 없고요. 그냥 보고서를 인쇄 미리보기 형태로 열어주면 되겠습니다. do command 개체에 open report message 일자별 시험 성적 보고서를 열어주고요. 인쇄 미리보기. 자, 이렇게만 처리를 해주면 되겠고. 그럼 얘는 닫고 예를 들어서 저장을 하고 학생 정보 폼. 자, 이 폼에서 폼 바닥글에 txt 조회. 컨트롤에 학번을 입력하고 찾기. 얘겠죠? 이거를 클릭하면 입력된 학번에 해당하는 학생 레코드로 옮겨가서 정보를 보여주는 기능, 책갈피, 북마크 속성. 이죠. 정확한 학번을 입력하는 경우에만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아래쪽에 레코더 셋 클론, 뭐 북마크 속성, 파인드 퍼스트 메시지 이런 얘기가 다 나왔기 때문에 많이 해봤던 것이죠. 그래서 그 CMD 찾기를 클릭할 때 일어나는 일이고요. 현재 폼의 레코드 소스의 복사본에서 레코드 소스 레코드 셋 클론이죠. 레코드 셋 클론. 셋 클론의 find first. 그래서 첫 번째 값을 찾는다. 아, 메서드니까 는 없이, 그죠? 필드는 컨트롤. 그래서 학번 필드와 DX조의 컨트롤이 같은지를 비교를 해주는 거죠. 같으냐? txt 조회 컨트롤이 같으냐.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현재 폼의 북마크와 같으냐, 현재 폼의 레코드 셋의 복사본의 북마크가 같으냐. 그래서 위에서 찾은 값이 같으냐 그 얘기죠. 레코드 셋 클론의 북마크 같으냐.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닫고 예를 들어서 저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문제사 처리 기능 구현, 만들기, 쿼리 디자인, 과목 테이블에 이렇게 해두고 할까요? 과목 테이블의 과목 코드 오른쪽 끝 글자가 3인 경우 끝에다가 휴강, 괄호 열고 휴강, 괄호 닫고 붙이는 쿼리. 쿼리 이름은 이렇게 변경하라, 업데이트하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쿼리의 유형을 업데이트 쿼리로 바꿔주고, 문제에서 이 과목명을 업데이트해야 되죠. 어떻게 업데이트를 합니까? 이 과목명 필드에다가 텍스트를 붙여주는 거죠. 엔드를 텍스트로 붙여줘야 되죠. 이렇게 텍스트를 뒤쪽에 붙여준다. 그냥 붙여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 과목 코드 오른쪽 끝 글자가 과목 코드의 오른쪽 끝 글자 라이트죠. 라이트 함수의 오른쪽 끝 글자가 3인 경우 이렇게 할때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쿼리 이름은 과목명 수정 쿼리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과목 테이블의 레코드 중에서 성적 테이블에 없는 레코드를 검색하는 성적 테이블에 과목 코드가 존재하지 않는 과목 레코드, 그 다음에 쿼리 이름은 삭제 목록.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 과목 코드끼리 비교를 해야 되죠. 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조인을 하면요, 이 과목 코드끼리
필드가 일치하는 행만 포함하게 되죠. 문제에서는 성적 테이블에 과목 코드가 존재하지 않는 과목 레코드라고 했죠. 이럴 때는 바로 왼쪽 외부 조인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과목에서는 모든 레코드를 포함하고 과목 코드끼리 비교를 해서 성적에서는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레코드만 포함하면 여기선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는 일치하는 것만 포함을 하다 보니 과목쪽과 비교하다 보면 비어있는 값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비어있는 값들이 바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성적 테이블에 과목 코드가 존재하지 않는 과목 레코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목 코드 과목명 입력일 과목 코드 얘는 나타나면 되지 않고요. 이것에 비어있는 값 is 늘열 값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몇번 나왔기 때문에 앞에 강의 설명을 참고하거나 교재 내용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쿼리의 이름은 삭제 목록 쿼리죠. 삭제 목록 쿼리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학생 정보 폼을 디자인 보기로 열고요. txt 학번 컨트롤에 txt 학번 이 컨트롤에 포커스가 옮겨가면 got focus 다음과 같이 기능하도록 여기서 보면 그 김상수라는 이름은 성명 필드에서 가져온 것이고요. 레코드 원본을 살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응시 횟수는 앞에서 했던 것과 같이 여기서 그냥 횟수, 카운트를 이용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한 학생, 해당 학생의 시험 응시 횟수이기 때문에 성적 테이블에서 학번 필드를 카운팅하는데, 개수를 헤아리는데, 학번 필드와 지금 입력하는 txt 학번 컨트롤의 값이 같은 경우에 카운팅 개수, 디카운트죠. 그래서 결국 디카운트 개수를 표현을 해주고 나머지는 텍스트 조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txt 학번 컨트롤이 갓 포커스 할 때에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해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메시지 박스죠. 지금 MSG 박스, 메시지 박스고 김상수라는 부분은 성명 필드로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의 응시 횟수는 부분은 텍스트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 속에 의 응시 횟수는 또 띄우기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할때 2라는 수치 데이터를 구하기 위해서 dcount 함수를 이용해주고 and 번째입니다. 번째입니다. 마침표까지. 그래서 decount 함수에다가 이제 세 개의 인수가 필요한데 성적 테이블에서 학번 필드의 개수를 계산해 주는데 이제 조건이 학번 필드의 값과 같으냐? 지금 입력하는 txt 학번 컨트롤의 값이 같으냐? 이렇게 이 조건에 맞을 때에 메시지 박스로 이렇게 뿅 하고 띄워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저장해 주면 되겠습니다.